자, 양 선수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수 선수. 뭐야? 자, 이재우 선수가 빙이 됐나요? 약간 예, 사라지려고 하는데요. 예, 투명 테란. 테란이기 때문에 같은 테란 라인이기 때문에 예. 이재우의 같이 또 영상 찍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사실 크로마키라서 예, 이렇게 예. 나오는 거고요. 자, 이에 맞서는 진영호 선수 역시나 이 뒷배경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 이거 살짝 모텔 아닌가요? 예. 뒷배경이? 예, 이쪽에서 이제 뭐 예. 이제 임시로 예, 예. 살고 있다. 아, 모텔이에요, 진짜로? 정확하게는 모텔인지 호텔인지 모르겠는데. 아, 호텔이에요. 뭐 그런 아, 얘기가 예.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예, 저희가 호텔로 얘기를 해 주죠. 네. 아, 예. 호텔. 예. 아, 예. 예, 호텔. 아, 비즈니스 호텔 정도로 갑시다. 아, 예. 예, 관광 비즈니스 호텔. 호텔. 예, 관광 네. 호텔 정도의 느낌이 네. 좀 나는 뒷배경이고요. 네. 자, 진영 선수 아직까지 승이 없는 상황이고요. 박지수 선수는 박수범을 잡아냈고 도재욱에게는 패배를 했지만 도재욱 선수는 워낙 또 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지수 선수가 이 맵에서 토스를 노리고 나왔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이 카트리나 맵 쓰였을 때 네. 박지수 선수 전성기였거든요. 예. 전성기였어요. 아, 그래요? 예. 아, 프로리그에서 진짜 선수들 다 잡고. 거기가 그때 한 2008년도인가요? 네, 2007년도에 네. 카트리나 맵이 처음 나왔고 이 지금 이 아재 리그에서 쓰고 있는 SE 2.0 버전이 2008년에 쓰였는데 65%네요. 네, 65%. 예. 2007년에 56%.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예, 승률이 65% 다음에 이제 72%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가 65%네요. 네, 네. 예, 지금 나오는 선수 중에서 오늘 나오는 선수 중에서 그만큼 승률이 높았었을 때 썼던 네. 본인의 전성기 맵. 사실 제일 전성기 맵은 그 오델로라고. 아, 예, 그 맵이 그렇죠. 그 맵이 이제 타이머 테커가 나왔던 네. 맵인데. 근데 그 오델로도 2008년에 나왔던 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만큼 2008년도가 전성기였던 이 박지수에게 카트리나에서 어떠한 예, 또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예, 5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카트리나에서 펼쳐지는 양 선수의 경기로 들어가 보시죠. 야, 이거 다음 경기 갈 수도 있겠는데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네. 지금 박지수 선수가 3시, 12시에 진영호 선수.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 자리가 네. 이 프로토스가 일단 뒷마당 이제 카트리나가 이제 드랍 플레이 같은 거에 좀 약할 수도 있는데 뒷마당이 좀 멀게 되면서 자리가 네. 좀 안정적으로 후반을 갈 수 있게 됐고 본인의 뒷마당이 멀다라는 거 상대방에서 네, 상대방 입장에서 그 프로토스 뒷마당이 되게 멀어지고 있고 후속 멀티를 먹는 게 이제 점점 뒤로 가다 보니까 이 박지수 선수의 타이밍 러시나 뭐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그때 고비만 잘 넘긴다면은 좀 맵이 지금 자리가 좋게 뜨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네. 셔틀 견제는 이제 테라 쪽으로 까다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본인의 뒷마당 쪽이 테란과 멀고 네. 전체적으로 이 왼쪽 라인으로 이제 멀티를 가져갈 텐데 네. 테란이 그쪽으로 공격 오는 거리 자체도 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치상에서 후반 네. 운영에서 이제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네. 셔틀이나 또 아비터를 활용했을 때는 상대방의 뒷마당과 본진이 한 번에 예, 그냥 공격의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견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진영 선수가 초반 출발 자체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다면 이 박지수 선수 자체가 후반을 안 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변수입니다. 예, 이 지형에서의 이점을 주지 않는 박지수의 예, 이 타임 어택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박지수 선수랑은 좀 약간은 맵이 아쉬운 게 네. 가스 네 마리 넣어야 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빌드 최적화로 인한 이제 공격적인 빌드를 쓰기에는 약간 맵이 맞지가 않다는 게 있는데 네. 이 선수는 근데 어거지로 만들어내거든요. 특히나 이 박수범 선수 경기에서도 네. 어퍼차 타이밍에 갑자기 막 머린 탱크가 가가지고 피해를 줬었거든요. 자, 이 선수는 잠시만요. 상대방이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네. 자기 플레이만 우직하게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전상욱 선수라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얼마나 그랬었냐면 정찰을 아예 안 갑니다. 노서치로도 많이 했죠. 네. 네. 이제 그런 전상욱 선수. 전상욱 선수도 이제 살짝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스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아, 제가 개인 방송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스타를 하고 있고 사실 네. 아재리그도 보고 있어요. 아, 지금 그래서, 보고 계시나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살짝 제가 떡밥 느낌으로만 던져 드리겠고 저는 원래 이게 딱 확정이 돼 있거나 확실한 거 아니면 말씀 안 드리는 편이라서 아, 저도 딱 그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상욱 선수 관심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정찰 왔습니다. 아, 일단은 프로토스가 이게 이 본진 플레이를 할 때는 가스가 일단 사업까지 찍는 데까지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네. 네 마리 넣었다가 세 마리로 이제 조절한 거 받고 대신 이제 가스에 네 마리 넣었기 때문에 서치를 안 가면서 질롯으로 서치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원 최적화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질롯 위치 방향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가스 네 개를 조절해주면서 사업을 빨리 돌려주는 이런 섬세함까지도 지금 진영 선수 좋고요. 자, 앞에서 나와서 블락킹. 오, 좋아요. 야. 블락킹. 오, 야, 오, 박지수 블락킹.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와. 뭡니까? 아니, 마린 한 번만 움직이고 말뚝딜인데요? 예! 원래 좀 무서워서 움직일만도 한데. 자, 여러분 질럿 체력 많이 달아있고요. 워낙에 또 이 질럿 찌르기를 또 많이 한다고 정평이 나있어요, 진영원 선수가. 네. 그래서 데뷔가 완벽하게 또 돼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벙커 지어주면서 약간은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도지혁 선수의 경기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 네. 박지수 선수가 무난하게 운영으로 흘러갔을 때는 약간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의 경기로 봤을 때는 그냥 좀 무난하게 경기를 좀 풀어나갈 생각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박지수 선수는 아모리에서 공이업 찍는 거는 좀 안 어울립니다. 네. 네, 공이업 타이밍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 공이업 타이밍 러쉬. 네. 네, 또 이제 거리와 위치 상황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네. 충분히 또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영원 선수 드래곤 압박하면서 뒷마당까지 가져간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강력하게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상대방도 어차피 벙커를 지우고 난 다음에 배럭이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뒷마당을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심리전을 하면서 막 투팩이나 이런 압박자 형태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티 투팩이라는 빌드도 있고 사실 이 드라 압박까지는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로 나오는 게임이고요. 드라스톡스에서는 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토스가 로봇 투게이트를 올렸다는 거는 네. 이제 옵저버 또는 리버를 쓰겠다는 건데 그에 맞게 이제 테란도 어떤 빌드를 타야 되거든요. 스타포트라든지 투팩이라든지 보통은 이제 프로토스의 스타일에 따라가잖아요. 네. 다크를 쓰는 선수에게는 다크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다크를 아예 안 쓰는 선수에게는 과감하게 다크를 배제하면서 이런 플레이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근데 박지수 선수가 약간은 예. 자기만의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네. 살짝씩 배제는 잘 곧잘 하는 편인데 그렇죠. 이 맵에서는 배제를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렛으로 예. 이 지금 멀티 일자로 이게 라인을 그어서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뒷마당 멀티를 네 골리앗으로 지금은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레이스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뒷마당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네. 멀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터렛으로는 네. 지금 수비를 하기 어려운 맵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골리앗에 또 준비하는 아모리가 보였고요. 일단 아카데미로 좀 부유하게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엔지니어링 베이를 어느 정도 이제 배제를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의 뭔가 이 자원적인 뭔가 이점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골리앗이 사업이 돼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네. 스캔도 빨라서 캐리어를 가기에도 약간 부담이 되고 셔틀을 적극적으로 쓰기에도 좀 불안한 점이 있거든요. 옵저버를 확인했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옵저버는 보통 3게이트를 가는데 네. 특히 박지수 선수 같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테란한테는 3게이트를 가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리버 기지 같은 걸 좀 몰래 숨겨놓거나 하지 않을까요? 지금 11시 구석에 뭔가 탱크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렇죠. 투게이트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아둔. 이 시절에 이 제일 많이 하던 빌드. 네. 이제 페비터. 페비터. 네. 오, 투게이트 외에서 아비터를 가는 플레이. 그렇죠. 근데 이런 플레이가 박지수처럼 팩토리를 쫙 늘려서 한 타이밍 잡고 나오면 무섭죠. 그런 것들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는 항상 투게이트로 페비터를 탔는데 네. 1, 2년이 지난 뒤에 토스 플레이는 멀티 로봇 3개 후에 페비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투게이트는 이제 다크 드랍을 한번 가게 됩니다. 시간을 벌거나 이제 만약에 이게 타이밍 러시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셔틀 다크 같은 걸로 좀 어떻게 컨트롤로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터렛을 짓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터렛을 짓기가 어려운 맵이기 때문에 네. 스캔으로 만약에 막아야 된다면 분명히 그 다크 템플러로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스캔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네. 몰라요 박지수. 구석에 지어가지고 테란이 이제 개인 화면을 봐야 되겠지만 확인은 아직 못한 것 같거든요. 예. 자 박지수 선수 골리앗 탄기 지금까지는 그래도 타이밍을 어느 정도 지금 좀 잡아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팩토리를 좀 늘리지 않을까요? 지금 네. 공기업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쯤 스타포트를 진작에 지었어야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스타포트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은
지상적으로 공일업으로 한번 나가겠다. 지금쯤 또 팩토리를 늘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옵저버로 다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자, 옵저버 앞마당 쪽에 있는 거 네? 하나 잡아줬고요. 자, 뒷마당 공일업이 네? 아무리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공일업을 안 눌렀나요? 아니면 완성이 된 건가요? 완료가 벌써? 안 누른 것 같은데요? 안 눌렀어요. 야. 어? 아? 와. 이러면 어떻습니까? 3커맨드? 이거는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플레이죠? 이게 뭐냐면 네. 네. 아무리를 안 돌리면서 나는 네. 팩토리를 지어서 한방 타이밍을 갈 거야 라고 네. 암시를 해주고 이 역심리를 이용한 네. 3커맨드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일업 예. 타이밍을 당연히 할 테니까 그거를 공일업을 페이크를 넣고 100원치만큼 팩토리를 빨리 올려서 3커맨드를 빨리 올려서 강하게 나가겠다 뭐 그런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네. 공일업은 100원밖에 안 해서 사실 실수가 아닌 이상은 안 찍는 거는 무조건 손해거든요. 자, 다크두기 어, 다크두기 못 내렸어요. 하나 못 내렸어요. 하나, 뭐죠 이게? 아니 다크 하나 내리고 셔틀 잡았어요 이거? 주영환 선수 이거는 좀 크거든요. 셔틀 같은 경우는 근데 정면 아 그래도 뭐 탱크가 뒤쪽에 그래도, 있어서 일단 이거는 막을 수 있는데 이거 점점 박지수 심기 건드리고 있는데 이거 네 SCB 갑자기 한 4-5마리 끌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투팩에서도 이 박지수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박지수가 레더에서 굉장히 잘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예 잘해요. 그러니까 레더에서 네. 잘하는데 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내가 타이밍 러시만 해야 되냐, 나 운영도 잘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경기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의미면은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아무리를 왜 안 눌렸죠?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페이스가 아닐까요? 아니 지금도 안 눌리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다. 자 네.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진영화 선수가 9시 가져가면서 아비터까지 갔기 때문에 네. 뭐 다크는 좀 아쉽지만 네. 이제 아비터가 좀 무난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아비터는 이미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고 이 테란의 공일업이 포스트 입장에서 체감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네. 공이업처럼 와 네유닛이 확실히 두대 녹는 게 보인다 뭐 이럴 정도의 화력은 아닌데 싸움을 이겨야 될 게 왜 세미 싸움이 나지? 왜 뚫려야 될 게 안 뚫리지? 요 정도의 체감이 나거든요 공이업이. 그렇죠. 아직도 안 뚫리나요? 공 빵업은 네 노업러신 노업 뭐죠? 네, 세미 나야 될 유닛이 왜 내가 이기지? 이렇게 되거든요. 투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 실수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골리앗만을 뽑기 위해서 예 아무리를 짓고 그냥 완전 이제 로템 시절 만년 쪼이기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로템 시절에 정말 그 유명했었던 천만년 쪼이기 네. 뭐 이런 것들 쪼이기 장인 뭐 조정현 선수도 있었고 지금 뭐 그런 거리가 쪼이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루트이기는 한데 네. 이게 아비터가 지금 만약에 리코로 오는 상황이 됐을 때는 마그네에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아예 그냥 공격을 가서 네. 공격으로 수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네 약간 팩토리 타이밍이 토스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 리코를 가더라도 뭔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스테시스로 예. 한방 싸움을 할 것 같은데 팩토리가 되게 빨리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공일업만 이제 돌리는데 이거 나름 이거 박지수 공식인가요? 딱 나갈 때 최적화로 공일업만 딱 되는 그런 그림인가요? 네. 혹시? 이게 메이드인 정버크인가요? 정크버크? 정크버크. 네. 지금까지의 플레이 기존에 있지 않았던 한 번도 네. 보지 못했었던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멀티체크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인데 아비터가 빠릅니다. 예, 조금만 있으면 리콜도 가능한 상황. 자, 벌처를 통해서 아비터를 좀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이 벌처의 마인은 네. 이제 정면에서 나왔을 때 아비터, 페비터 같은 경우에 유닛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뒷방 유닛 같은 거 시야 확보를 해 놓는 거고요. 빈집 털이. 네, 빈집 털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아니, 이거는 이제 본인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정정을 하면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욕만 안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예. 자, 지금 그래서 오늘도 데뷔를 하고 있어요. 네. 찍는 거는 공이업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럼 왜 아까 안 눌렀죠? 그러면? 약간 저그전에서 레이트 메카닉처럼 네. 메카닉을 쓰지만은 업그레이드 타이밍을 레이트 메카닉 느낌으로다가 그렇죠. 레이트 2업 빌드 뭐 이런 건가요?
저 지금 이제 리콜 만화는 찾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송병구 해설이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경기 운영을 흘러가면 리콜 가거든요. 자, 이거 확실히 진영환 선수가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멀티 가져가면서 리콜이 왔는데 제대로 떨어졌어요. 리콜 와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제대로 지금 마인이 없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떨어지기만 하면 피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예 지금 탱크 두께 벌써 한 세 마리에 이미 벌써 막히는 이게 나왔어요. 그래요? 잘 막았나요? 지금은 예 테란이 탱크만 많이 안 잃는다면 여기서 올벌처 찍고 나가면 되거든요. 자 지금 프로토스 병력 얼마나 있습니까? 아비터도 하나 정도 더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만화는 이제 10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인구수가 예 다 죽고 나니까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팩토리가 왜 쉬고 있죠? 쉴 때가 아닌데 지금 다 뻘쳐 찍고 나가야 되거든요. 힘든가요? 예, 지금 많이 박지수 선수 힘든가요? 왜 이렇게, 왜 쉬고 있죠? 예, 예. 힘 많거든요, 테라. 예, 아직까지 근데 공업도 안 돼 있습니다. 예, 아 공일업 된 거를 내 눈으로 봐야지만 나가겠다는 뭐 그런 건가요? 타임 어택하거든요. 예, 예 공일업이 되는 타이밍에 지금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아 예. 네, 아직 알람이 안 울려서 이제 알람 울렸네요. 울렸어요. 예. 이제 알람 울렸는데 과연? 근데 네 나갑니까? 3가스 짓는 거 보면은 네, 7시까지 진영호 선수 이미 멀티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거 시간을 더 주면 토스가 너무 좋거든요. 자 박지 선수가 업그레이드 자체가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후반으로 네. 갔을 때 뭔가 그 2럽 타이밍에 포텐이 터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네랄 확장 캐치까지 가져가면서 지금 후반을 내다보고 있는 박지 선수예요. 네. 일단은 그래도 테란이 200까지 쌓인다면은 네. 센터 장악하는 거는 거의 100%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카트리나는 센터에서 테란이 센터를 장악하면은 모든 멀티를 다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스가 앞으로는 게임 끝까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데는 이제 본진 밑에 미네랄 멀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진영아도 미네랄 확장 기지 확인을 했고요. 아비터가 6시 쪽으로 돌아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지금 앞마당 본진이죠. 예, 상대방의 예. 본진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야, 이쪽 리콜 방향은 되게 신박한데요? 예, 이게 뭐 배슬도 없고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들어갔을 때 근데 병력들이 지금 본진에 좀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위쪽에 좀 벌쳐도 있고 많아요? 예, 꽤 있어요. 지금 이거 이제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왜 이렇게 다 있지? 예, 왜 병력들이 왜 여기 있지? 예,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좀 무리 아닌가요? 네, 저도 아무리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테란의 심리상 두 번째 아무리 이 위치는 방업을 네. 찍는 아무리예요. 그렇죠. 네, 공위협이었다면은 진짜 이 리콜이 그나마 좀 자원도 많이 먹고 있겠다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제가 장담합니다. 저 위에 있는 아무리가 공업이에요. 공위협이에요. 네, 장담합니다. 자, 99.9% 장담합니다.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네? 송병구 해설 해설에서는 네. 100%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99.9% 해야 돼요. 네. 0.1% 남겨둡시다. 0.1% 네. 남겨둡니다. 99.9% 방업이었습니다. 네. 자, 공위협이 되는지 방업이 되는지 어쨌든 그게 네. 방업이었다면 이 테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타격이 아니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와 근데 5시까지 공사를 하는 진영아 선수 판단 너무 좋고요. 예. 지금 인구수를 보면은 약간 토스가 이 넥서스만 짓는다고 그 영역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캐논도 지어야 되고 네. 업그레이드 된 뻘처를 장악하기 위해서 키리오? 예. 이래서 돈이 없었네요. 저는 또 캐논이 좀 비싸가지고 5시 공사한다고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나가요? 근데 지금 타이밍 너무 좋아요. 박지수 근데 나갑니다. 예. 이거 캐리어가 예. 이제 공2업 골리앗을 상대하기 때문에 네. 되게 까다롭거든요. 자, 그러면서 많이 보이지 않으면 빈집을 들어오고 있는 진영호 선수 저 빈집은 막기 쉽거든요. 자, 캐리어를 갔었기 때문에 지금 네. 병력의 공백기가 있던 상황이고요. 벌처들이 빠져있는 상황. 와 유닛 많아요. 네. 테란 유닛 많습니다. 이거 막아낼 수 있겠는데요. 자, 본진 밀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야, 이거는 순회 공연 밀 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리콜까지 질런 리콜 예. 탱크 위에 바로 떨어졌어요. 스탯이를 쓸만한데 네. 이제 12시에 있으면 벌처 한두 마리 죽이고 저 질런들이 다 소모가 되다 보니까 영리하게 리콜로 이제 만화를 소모하는 중이었거든요. 언덕에 설마 저거 5시 언덕에 다 캐논 찍는 건가요? 예, 약간 느낌 나죠? 야! 와! 뭡니까 이게? 야! 이거, 이거 큰 그림 큰 그림! 야, 나중에 캐리어까지 생각한 거죠? 와 센스 있는데요 이거? 예! 5시 먹은 게 지금은 자원을 가져가면서 견제까지 네. 자 본진 그냥 밀고 있는 와, 네, 박지수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캐리어가 4스타에서 네. 안전하게 찍히고 있고 상대는 미네랄 확장 기지까지 동시에 네. 두 개의 확장 기지가 타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테란이 자원이 네. 이제는 좀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상황에서 역전이 가능하려면은 예. 일단 공기업은 됐죠. 아 공기업 맞췄습니다. 네, 거의 네. 99.9% 예측이었고 99.9% 이게 아까 리콜에서 방어까지 이제 아무리가 완성이 됐다면은 예. 사이버네스틱 스코어가 깨졌기 때문에 캐리어 업그레이드도 같이 뒤쳐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은 자원으로도 업그레이드 효율로 버티고 캐리어의 기동성이 느리니까 커맨드 하나하나 띄우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 방업이 완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캐리어한테 약간은 찍어 눌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또 지형적인 것도 있고요. 동시에 멀티가 타격이 당했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캐리어를 이 뭐 상대방의 멀티를 그냥 파괴하는 용도보다는 지금은 네. 이제 막아주면서 뭐 하이템플로 나오고 이러면 네. 테란이 이거 멀티를 완파하기가 쉬워 네.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SCV가 많다면은 예. 본진 커맨드를 저기 이제 본진 왼쪽에 있는 미네랄 멀티로 네. 이사를 해도 되고 그거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원이 본진에 있는 커맨드를 여기 아래쪽에 있는 네. 예. 여기 샥샥 올라 왼쪽으로 가봐요. 여기. 네, 그리고 본진에 예. SCV가 한 번에 노는데 이거 진짜 빨리 붙여야 돼요. 골리앗 안 찍히거든요. 예, 지금 자원 후속으로 골리앗을 예. 찍어야 될 자원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 SCV 일하고 있는 게 지금 한 부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다섯 시를 가져간 판단이 굉장히 좋은 게 네. 여기에서 게이트웨이 찍고 막 타이탄 플러 뽑고 뭐 다크 뽑고 이러면 네. 이거 미네랄 확장기지 가져가기도 어렵고요. 그럴까요? 지금 옥쪽으로 다 보고 있어요. SCV를 빨리 옮겨서 네. 골리앗을 계속 빨리 찍어주고 캐리어 몇 개인가요 지금? 6개? 7개 와 7캐리어 이거 7캐리어 정도면은 골리앗이 얼마나 있어야지 지금 수비가 가능합니까? 이게 업그레이드만 좋다면은 네 한 부대 살짝 더 넘게도 이제 좀 이제 밀당해줄 수 있는데 골리앗이 지금은 딱 한 부대 정도 있습니다. 네 지금 골리앗들 여기서 한 세네 마리 더 있으면은 되는데 이게 방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방업이 만약에 돼 있다면은 뭔가 좀 버틸만 한데 배설 잡혔고요. 골리아 방업을 아까 리콜로 인해서 네, 깨져가지고 깨졌던 것이 이렇게 또 나비 효과를 또 만들어내는 상황이고요. 아비터 기지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 스타게이트에서 아비터도 찍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5시와 7시를 다 가져가면서 네. 역시 근데 좀 위치상의 유불리가 확실히 있네요. 예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근데 예. 이거 때려서 겁먹지 않습니까? 공이업이라서 스치면 한 마리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크와 함께 제가 네. 말했던 대로 잽싸게 이사를 해서 SCV 한 군데 붙여버리면은 네. 진짜 드랍십 한 대만 다시로 떨어지면은 토스도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캐리어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지금 자원이 네. 토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거 캐리어 뭐 잡아도 잡은 게 아닌 게 계속 나오고요. 뭐 이거 바꿔주경 대야 캐리어 추가됐고요. 자, 탱크만 돌려서 가고 있는 박지 선수. 탱크까지 예. 소비를 다하면 이제 게이트 유닛도 압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지상군이 나와 있고 멀티가 5시에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 네.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자원줄만 끊어주면 네. 이제는 멀티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영환 선수거든요. 지금 가스량을 보면은 진짜 제발대로 미네랄 멀티 가져갔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예. 본진 커맨드에 뭔가 좀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탱크로 상대방의 9시를 밀고는 있지만 5시 확장 기지가 있는 진영아 선수는 상대방의 자원줄만 끊으면 네. 나는 어차피 자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유리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안 빼죠. 아비터가 또 있네요. 예. 야 이거는 캐리어! 이거는 리콜! 세레머니급이거든요. 이야! 야! 이거! GG! 야! 다섯 번째 경기! 진영아가 스니를 가져갑니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강민팀! 네. 와, 이거 진짜 재밌었네요. 예, 인터셉터를 데리고 오는. 네. 거의 뭐 이거는 진짜 마블 시리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스타1에서 네. 가장 빠른 유닛이 인터셉터거든요. 그래요? 네. 벌처 아닌가요? 이거 리콜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인터셉터가 제일 빠릅니다. 네. 공중으로 또 가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로, 오늘, 명경기를 결국 하나 만들어주네요. 명경기예요, 이거는. 예. 5경기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예, 5경기 중에서 드디어 5경기에서 하나 나오네요.